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그 상에서 같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을 다윗이 지키고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문제였느냐?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므비보셋이 그것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비보셋이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느냐라는 게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부분이죠. 또 이 므비보셋의 신앙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로 보면 므비보셋은 왕을 맞으러 갈 때에 그가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과 같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는 왕을 따라가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에게 준 것을 다윗이 종과 함께 그것을 나누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겸비한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마음이 있었어도 다리를 저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가서 므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시바가 다윗에게 고하기를 이 므비보셋이 이제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분명히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누가 거짓 증거를 해요? 시바는 그와 같이 거짓 증거를 해서 모함을 합니다. 이 모함을 당한 므비보셋은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도 그 억울함을 그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다리를 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요. 그러면 지금 그의 종 시바는 므비보셋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를 다윗과 사이에서 이간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다윗과 므비보셋 사이에서 어떤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거짓의 영, 마귀의 이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므비보셋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를 모함하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바는 그와 같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자기의 정욕의 육신을 따라서 그것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뭔가 쾌재를 부를 수 있겠으나 이 말씀은 시바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므비보셋에게 맞춰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바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 거짓 증거를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해도 안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쓰임받아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다리를 절었다는 거라는 거죠. 이 다리를 전다는 게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다리가 저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손과 또 일어서서 일하는 이 무릎이 연약해지는 이건 육체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한 능력으로 일하고 무릎이 연약해졌다라는 걸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손도 강해지고 무릎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 여러분 말씀에서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삐끗 넘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아이쿠 하죠. 아이쿠 하고 늘어진 순간에 뭐예요? 무릎이 약해져서 구부러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굳게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있으면 돌짝밭이 있고 웅댕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빛에 온전히 깨달아서 그 길을 가면 웅덩이가 파져 있을 때 피할 수 있죠. 돌이 있을 때 넘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에 웅덩이와 돌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길이. 주님이 구부러지게 하지 말고 어떤 길을 만들라고 해서 곧은 길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곧은 길을 만들라. 곧은 길은 하나뿐이에요. 무슨 길? 십자가. 이 십자가로 가는 길 이것만이 고른 길이에요. 내 생각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곧은 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그냥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그 길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리가 절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 다리를 저는 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했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합니다. 왜 다리를 쩐다고 이 신앙 생활을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해요.
하나님을 향해선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이거는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게 잘 되면 이것도 잘 된다고 말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성제를 사랑하고 형제 간의 관계도 잘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바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뭘 못한 거예요? 자기 왕권을 제대로 사용 못한 거죠. 말하자면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회복을 못한 거예요. 시바가 오죽하면 그렇게 얕잡아 보고 했겠느냐 그거죠.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할 만큼 시바 앞에 무비보셋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지금 무비보셋의 자세를 보세요. 다윗이 떠나간데 같이 못해서 속을 끓이면서 다리도 장식도 하지 않냐고 죄인 같은 자세로 있는 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당당하게 자기에게 준 주인의 자세는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계속 죄인의 자리에서 궁상 떨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셨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바 종은 율법적인 부분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일을, 육체의 어떤 문제들을,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시바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쳐서 들어오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것으로 속이는 것은 육체의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그 이름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약하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갖고 있는 건 약해요.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자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 절대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자존감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화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화상이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자화상이 내 자화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화상은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그것이 내 자화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의 구원자예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과 같은 권세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화상이 그런 자화상이 되어야 해요.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어요. 자, 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왕이 가졌던 걸 다 그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 가지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다 가지신 분 맞죠? 입으로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의 자화상이 이 무비보셋에서 쭈그러져가지고 죄인같이 그렇게 빼앗기고 나서 궁상을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가 다윗 앞에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인 거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궁상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또
내 앞에서 변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궁상 떠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지금 와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궁상 떠는 신앙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궁상을 떨고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받고 속임을 받고 이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의 권세를 줬는데 이 땅에서 너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야지 왜 이와 같이 빼앗기고 궁상 떠냐 그거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랬으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죠. 귀신을 쫓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너는 누구야?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야? 하고 그런 일이 있어라면 안 되죠.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되 마귀가 알아서 지레 겁먹고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내 권세가 당당하게 내 것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를 두려워하는지, 마귀를 대적하는데 당당한지 잘 압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당당할 때 쫓으면 그냥 가. 해도 그냥 겁이 나서 도망을 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역사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 그 마귀들이 너무 잘 알아서 이 시바가 까부는 것처럼 까분다 이 말이에요. 계속 우리한테 들어와서 깝죽대고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속이고 모함하고 그 일을 합니다. 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믿음. 내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한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믿음이 되어져서 내 손이 강하고 내 저는 자리가 이제 곧게 서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뭘 할 수 있게 되어져.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가진 게 많으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래도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재산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누려도 그것을 턱턱 쓸 수 없는 사람은 그게 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이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돈이 내가 이렇게 써버리면 돈이 없어지면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써요. 헌금을 못 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가진 모든 게 다 내 거고 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쓰면 주님이 더 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돼요? 하늘 창고가 다 내 창고인데 내가 그걸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러면 턱턱 인심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관용 베풀겠어요? 안 베풀겠어요? 자기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다 이뻐 보여요. 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뭐 잘못했어도 괜찮아. 쉽게 용서해요. 왜? 내가 기쁨이 충만하니까. 조금 기뻤다가 짜증이 났다가 조금 기뻤다가 또 화가 났다가 그러면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짜증냈다가 주님은 우리한테 뭘 하신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가 다리를 굳게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풍요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서 풍요함을 누리면 그분의 기쁨이 충만, 그분의 생명이 충만, 그분의 은혜가 충만, 그분의 사랑이 충만,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주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시바와 화평의 관계가 안 되었던 거예요. 맨날 넘보는 상대가 됐고 빼앗길 수 있는 뭔가가 보이는 상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다윗 앞에
므비보셋의 자세를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항상 불안한 상태로 떨고 있으면서 다윗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바가 딱 본 거예요. 아, 저 다윗에게 가서 잘 보이면 므비보셋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준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 쟤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입는 자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빼앗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므비보셋과 같이 다리를 절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감당할 수 없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믿음이 너무너무 견고해서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단이 마귀가 이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아우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므비보셋처럼 다리를 저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치 잘 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잘 안 돼 있구나. 그로 인해서 이웃 간의 관계도 잘 안 돼 있구나. 거룩한 것 같지만 온전한 거룩함이 안 이루어져서 바로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누구? 바로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충분히 갖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등을 갖고 있지만 그는 충분한 기름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밤에 신랑이 올 때를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깊어져도 신랑이 오지를 않으니 이제 기름을 충분히 가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비록 그가 졸다가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는 어! 그리고 깨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불은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니까 지금 꺼져가서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불이 꺼진다라는 의미는 빛이 내 안에 항상 환하게 펴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곧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영적 어둠의 때에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오실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아니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 성령의 그 빛 영광이 나타나려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그 말씀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고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리를 곧게 하고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미련한 처녀처럼 기름이 모자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름이 충만해도 내일도 충만해야 되고 모레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계속해서 마름이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녀의 비유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깨어 있고 저녁에는
잠자고 있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으로 주님과 늘 기도하며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와 같이 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이윤을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의 장사꾼이에요. 나한테 주님이 다섯 달란트를 줬는지 두 달란트를 줬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만큼, 내게 은혜 주신 만큼 그것을 주님은 이윤을 남기길 원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배를 남기죠. 주님은 우리가 받은 만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먹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똑같아. 어떤 사람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 믿음이 맨날 그 타령이에요. 하는 말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달란트 묻어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서 맨날 나는 은혜 받았어,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하나도 진보가 없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뭔가가 그 몸에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한 말이에요. 자기 육체가 죽는 이유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자기 육체 가운데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결국은 육체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고등 길을 걷게 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건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맨날 나와서 이 무비보세처럼 그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거기서 끝, 죄졌다고 울기만 하고 죄의식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무비보세과 다를 것이 없어요. 주님은 그 다음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 생명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 아멘, 그 생명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 한 달란트 감춰둔 자 거 뺏어서 열 달란트로 만든 다섯 달란트 가졌다가 다섯 달란트를 더 만든 사람한테 주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받은 만큼 주 안에서 열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그 믿음에 반하는 행함을 행한 사람이 더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 심령 속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진 자지만 그러나 어떤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은 어디 갔는지 잊어버렸어. 첫사랑은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진실로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뭐라고 해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아니, 밭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시바가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그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기업은 절대로 끝까지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예요. 희년을 왜 주었어요?
희녀는 팔아서 다른 사람의 손에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희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아담이 가졌던 권세를 다 회복받게 하여 주셨어요. 아담이 받은 복, 이걸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을 어찌하여서 이 시바와 나눠야 되냐 이거죠. 자, 시바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종,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종은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절대로 주인의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아들이 그것을 갖게 만든 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지금 다윗이 그것을 둘이 나누라고 한 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나누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자, 신명기 19장 우리 17절로부터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신명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라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가부간에 므비보셋의 말과 시바의 말을 놓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에 치중돼 있어요? 자기의 감정에. 므비보셋이 자기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 감정에 치중되어져 있어서 자기 분대로 그 밭을 나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밭을 절대 그렇게 종과 나누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삭에게만 내 씨라고 하셨고 이삭만이 그 기업을 잇게 하시고 이스마엘은 먼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율법과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을 율법과 나눌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이 그대로 또한 내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지금 나누라고 하는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권을 사용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돌아온 자이면서 이와 같은 오판을 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절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위로 판단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어서 내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라면 복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는 가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과 나누는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육체의 의를 기대하고 그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면서 그 사랑이 반반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면 바로 이 다윗이 행한 잘못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연약해서 아직 그가 다리를 저는 신앙인이어서 아직 온전히 내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 제대로 행하지 못한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복음 안에서 그것이 그에게 온전히 주어진 은혜인데 그 은혜를 빼앗아 율법과 나누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는 므비보셋처럼 다리 저는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무비보셋이 행한 것처럼 주여 그러면 이것 뭐 반뿐만 아니라 다 시바가 가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왕이 제대로 돌아오기만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은 주여 나는 그냥 주님이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니까 됐습니다. 나는 그냥 쭈그러지고 그냥 손해보고 다 망가지고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권세는 내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이것은 내가 사용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다윗이 오판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이 이렇게 반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행함으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사랑하고 행위로 나한테 못한 사람은 덜 사랑하고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사람만 좋아해. 그리고 싫은 사람은 아예 싫어. 이런 거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는 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함을 받았고 또한 다른 영혼도 그 피로 거룩함을 입어서 나나 저나 똑같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고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직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만큼 되지 않았어도 내 기준에서 이해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졌어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와 화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리져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온전히 다윗이 그 왕위에 올라 있어도 그가 지금 뭔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늘의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그 통치권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모 앞에서 십자가의 공의 앞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보실까?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이럴 때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에서 모든 일을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주님이 이미 창세부터 그가 다 이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보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바로 시바와 기업을 나누라고 한 다윗의 잘못된 행보를 우리도 행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기업 여러분 끝까지 내 것입니다. 아멘. 잘 그것을 내 것으로 보전해야 되고요. 그 이름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치고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분명히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시바 같은 종 이 율법으로 날 치고 들어오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장을 지어서 다윗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쭈그러들어가지고 징징징징 하고 있다가 다윗을 맞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맞을 때 주여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다섯 달란트 내놓고 두 달란트 가진 자가 두 달란트를 내놓은 것 같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또 주님이 두렵고 나 와서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씻지도 말고 발에 단장도 하지 말고 그렇고 쭈그리고 있다가 한 달란트 잘 묻어놨다가 제가 주님이 두려워서 한 달란트 묻어놨다가 여기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자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바로 서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그 말씀을 이기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게 준 기업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리 저는 신앙인이 되어서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리 저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주신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리를 저는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져서 우리의 가는 길을 굳게 하고 주님께서 곧게 만든 그 길에 서서 그 고든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를 보고 죄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과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가 죽임받지 아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일에도 넉넉히 그 심령은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거꾸로뜸을 당해도 아버지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다고 하셨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당당히 가진 자로서 넉넉히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자화상을 다 버리게 하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빚어진 주님이 주신 자화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교만이 아닌 겸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굳건한 자존감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의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약한 자인 것 같으나 주님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어져서 다리를 저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열매를 잘 맺어서 주 앞에 내어놓아서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또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판단할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보며 함께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저는 다리를 굳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기쁨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